위대한 영도사 김성일 동지께서 시청 도자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사 김성일 동지께서는 시청 도자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차김비서 박도춘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장성택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조규창 동지, 리재강 동지,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현철의 동지, 이명수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성일 동지를 현지에서 공장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력전을 힘있게 벌일 때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는 시청도자기 공장의 노동계급은 생산에서 전례 없는 기속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노동계급은 경의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1월 공장에 찾아오셔 주신 전투수급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생산을 늘리면서도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세기술 도입 정령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도자기들을 보시고 1년 사이에 도자기의 생산을 급격히 늘리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인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정연한 생산체계를 확립한 것을 비롯하여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데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투쟁 성과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공장에서 달성한 자랑찬 성과는 자력갱생 간고문체 혁명정신에 나온 고귀한 결실이며 생산 창성의 예비는 과학기술적 진보에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시청도자기 공장의 노동계급처럼 과학기술 발전을 첫자리에 놓고 약하게 투쟁한다면 인민경제의 주체와 현대화 과학화를 빛나게 실현하여 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인민생활 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시청도자기 공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질 좋은 도자기에 대한 수요는 나를 따라 높아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쓸모있고 맵시 있는 여러가지 모양의 도자기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은 도자기 생산을 끊임없이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동시에 선진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튼튼히 축성된 우리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고 하시면서 이 거대한 생산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향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지도 일꾼들의 지도 수준을 더욱 높이는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제품마다의 지혜와 정성을 쏟아부어 생산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강제정신의 창조자들인 자강도 인민들은
공화국 창건 예순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 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맞들고 올해에도 참으로 눈부신 성과들을 거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미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현대화 과학화가 실현된 공장들에서 생산이 끊임없이 장성하고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행복의 노래 넘치는 사회주의 성경으로 전변된 좌강 땅에는 강성대국의 장엄한 실체가 벌써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이 균이적인 기적은 당이 바라는 것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우리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성일 동지께서는 자강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국은퇴 혁명정신으로 혁명의 난국을 승리적으로 헤쳐온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자강도 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초부터 연말까지 네 차례나 도에 찾아오시어 자기들과 고락을 함께 하시며 따뜻이 손잡아 이끄시어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의 연륜을 알아새겨주신 오버이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앞장서 열어갈 충성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이번에 진행하신 자강도에 대한 현재 지도는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새로운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 전투에 진입하기 위하여 충천한 기세에 충만되어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 것이며 나라의 융성 본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시며 불철주야로 걸으신 헌신의 장정은 우리 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